제가 작년이 아니지. 지난 겨울에, 인텐시브 렉처 집중 강연을 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그때,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이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매니폴드에서 도대체 인베리언트라는 거, 스무스 인베리언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건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밖에 다 붙여놨지만은 뭐 제가 붙인 거 아니지. 여섯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번 주 두 번, 다음 주 두 번, 그 다음 주 두 번. 오늘은 이 사이버거든 시어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가능한 하면은, 하여튼, 한 시간 정도만.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우리가 지난 겨울에 했던 로가리즘 트랜스폼인데, 그것의 일반화된 제널라이즈드 로가리즘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그런 사이버그리슨 인베리언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게 PQ 서저리 또는 뭐 루팅거 서저리, 그리고 이번 집중 강연에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아주 다양체를 매니폴드 또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공부하는 이유, 또는 그 목표, 그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X하고 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걸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이 토폴로지컬 레벨에서 봤을 때 가장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가장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호메오픽하다, 호메오픽하지 않다, 이걸 갖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뭘 했었냐면은 이 각각의 여기는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이고, 그리고 여기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군을 대응시키는 거였어요. 그죠? 기본군을 대응시키는 거. 그래서 이 기본군이 대응시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들을 갖다 구분하고 싶은데, 그걸 마땅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못 찾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두 다양체 사이에서 호메오피즘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대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각각의 우리가 무슨 이 그룹을 대응시키거나,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했던 하이 호모토피 그룹을 대응시키거나, 또는 이제 호몰로지를 대응시키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 뭘 만족하냐면은 X하고 Y가 호메오픽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들은 아이소모픽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안다고. 불행히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게 이 필요 충분 조건되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찾고 싶은데 우리가 불행히도 그것은 찾기가 힘들고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펀더멘털 그룹, 기본군 또는 호몰로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각각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다가 어떤 양을 갖다가 불변량을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냐, 뭐 스무스 인베리언트냐, 또는 무슨 심플렉틱 인베리언트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홀로모픽 인베리언트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어떤 인베리언트를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폴로지컬 레벨에서 인베리언트가 되려면은 최소한 두 개가 홀로모픽 했을 때 그게 같아야 돼요. 우리가 스무스 인베리언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X하고 Y가 이게 스무스 디페오픽 했을 때 그것의 인베리언트가 같아야지 우리가 스무스 인베리언트라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호메오피즘이 아니고 호모토피컬리 이퀴벌런트만 해도 같아요. 사실은 아이소모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또는 호메오피즘 인베리언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호모토픽 인베리언트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또는 우리가 그냥 이런 것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이제 매니폴드라는 거였다고 이제 네, 매니폴드라는 카테고리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것의 그 지오메트릭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제 이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 어떤 지오메트릭 스트럭처 없으면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스무스 또는 디퍼런셔블 매니폴드 또는 우리가 뭐 심플렉틱 심플렉틱 매니폴드 또는 이제 무슨 컴플렉스 또는 홀로모픽 매니폴드 컴플렉스 매니폴드 이런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클래시파이를 하고 싶은데 클래시파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이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무스이면은 X하고 Y가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갖다가 디페오피즘을 찾거나 아니면 디페오피즘이 없다는 것을 갖다 보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각각에 대응된 데서 우리가 어떤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우리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 대해서 대응시키는 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우리가 뭐 펀더멘털 그룹을 대응시키거나 아니면 호몰로지 또는 코호몰로지를 대응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이 심플렉틱에서 또는 여기에서도 가까이 대응할 수가 있는데 참 놀랍게도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 지오메트리 특히 20세기 중후반 동안에 참 이 다양체에 대해서 참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놀랍게도 스무스 디퍼런셜 매니폴드에 대한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X하고 Y가 스무스 매니폴드인데 이게 디페오모픽 하면은 어떤 이것에 우리가 어떤 인베리언트를 갖다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인베리언트를 갖다 대응시켜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인베리언트가 갖게 되는 이런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놀랍죠. 이게 이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다양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심플렉틱 매니폴드, 뭐 컴플렉스 매니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얻었는데 놀랍게도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우리가 이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을 때 그 두 매니폴드가 다른지 같은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소위 말해서 도널슨 인베리언트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도널슨 시어리라는 거예요. 도널슨 시어리 또는 도널슨 인베리언트.
이게 첫 번째. 이건 첫 번째 인베리언트예요. 스무스 인베리언트. 도널슨 인베리언트.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가 이런 게 있었, x하고 y가 이 디피오먼피 좀 그런 게 있었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도널슨 인베리언트 뭐 이런 것을 대응을 시켰어요.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대응시켰는지는 우리가 그 자세한 것은 안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이게 1985년. 그런 다음에 사실은 도널슨 시어리하고 거의 패러렐한 그 시어리가 소위 말해서 사이버그 트윈 시어리예요. 이게 94년쯤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세컨 스무스 인베리언트.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버그 트윈 인베리언트 이것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런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프리즈머블리 이거 같은 걸로 이제 거의 같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사이버그 위튼 시어리라는 것 자체가 도널슨 시어리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이것의 브랜치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이 백그라운드가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최소한 정의를 했어요. 최소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도널슨 인베리언트가 됐든 사이버그 위튼 인베리언트가 됐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dx, dy 또는 여기에서 나오는 뭐 사이버그 위튼 xy들이 최소한 우리가 이게 뭘 아냐면은 X하고 Y가 이게 우리가 oriented preserving diffeomorphism이면은 oriented preserving orientation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diffeomorphism이면은 이것의 invariant가 갖게 되는 이런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 80년대, 90년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베리언트를 어쨌든 정의를 하고 뭘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인베리언트를 정의했으면은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이게 프랙티컬리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 이 정의를 했으면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우리 정의를 했으면은 그게 얼마만큼 effective하게 예를 들어서 four manifold 뭐 이런 이 다양체에서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지난 15년 2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성립하면 좋겠지만은 여기 성립하면 좋겠지만은 여기 성립 안 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것의 카운트 그젬플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 하에서 둘 다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non simply connected in case에 있어서는 그런 example이 있어요. invariant가 같은데 두 개가 diffeomorphic 하지 않는. 이게. 근데 simply connected in 그 카테고리에서는 이 여기 성립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분명한데 그 지금 counter example를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요. 카운터 이그젠플의 캔디데이트는 얼마인지 많이 있어요. 그걸 증명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도널슨 인베렌트, 사이버틴 인베렌트라는 게 스무스 인베렌트라고 처음으로 이게 알려진 어떤 스무스 인베렌트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같은지 디퓨용피 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이제 뭐야 보이는 적당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물론 알려진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 포 매니폴드 이 공부하다 보면은 뭐 커비 캘큘러스라는 뭐 용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 조져 있을 때. 그런데 물론 거의 100%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이거 증명은 아무도 못했지만은 이제 컨트롤 아무도 못 찾았지만은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 너무나 자명해요. 사실은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어쨌든 우리가 여기 성립하든 안 하든 간에 최소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관심사는 이 물론 이 정말 도널슨 사이버거튼 이런 인베리언트들이 이 심플렉틱 매니폴드 이런 컴플렉스 서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도널슨 인베리언트 사이버거튼 인베리언트가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해서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이 스무스 매니폴드를 갖다가 클래시파이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 목표라고. 그러니까 골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를 클래시파이 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스무스 포 매니폴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들 갖다가 하나를 고정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심플리 커넥티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이오니 트리비얼이 이런 스무스 포 매니폴드를 갖다가 클래스파이 하는 게 목표예요. 왜 심플리 커넥티드인 케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니까. 그리고 3 매니폴드하고는 달리 3 매니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3 매니폴드를 클래스파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인베리언트가 뭐냐면은 펀더멘털 그룹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클로스드 3 매니폴드 중에서 심플 커넥티드인 게 뭐예요? 그게 S3밖에 없다는 게 뻥가리 컨젝처라고. 그죠? 4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미의 finitely generated presented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펀더멘털 그룹으로 갖는 스무스 포 매니폴드는 항상 존재해요. 심지어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의 기본군이 G가 되는 이게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기본군이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를 갖다가 클래시파이 한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펀더멘털 그룹. 다시 말해서 트리비얼인 펀더멘털 그룹에 트리비얼 펀더멘털 그룹을 갖는 스무스 포 매니폴드는 얼마나 많은가? 그걸 클래시파이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처음에는 이걸 클래시파이로 아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클래스파이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심플리 커넥티드 케이스로 우리가 제한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가 뭐야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simply connected이고 자. C. MCD 에 다시 우리가 간단하게 사이버 같은 세리를 갖다가 언급을 하고 인베리언트를 정의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스무스 심플 커넥티드 스무스 포 매니폴드가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를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x하고 y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최소한 이것들이 디퓨모피즘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과연 지금 x하고 y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오리엔티드 프리저빙 디퓨모피즘이면은 이렇다는 거 알았어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는, X하고 Y가, 호메오모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x하고 y를 찾는 건데 물론 심플리 커넥티드이고 다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포 매니폴드예요.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 사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에서 하는데 x하고 y하고 호메오모픽은 하고 이것에 물론 도널슨 인베리언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만 합시다. 다른 이런 이그젬플들을 찾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연구할 때 예를 들어서 X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에서 스트럭처라는 게 의미가 없지. 스무스 매니폴드 생각합시다.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용어를 사용하면은 무슨 이 X를 갖다가 이제 뭐예요? 어떤 커버링이 있어가지고 각각이 무슨 RN하고 뭐 호메오모픽하고 그것의 트랜지션 맵이 뭐 디퍼런셔블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그, 소위 말해서 뭐 이 스무스 애틀러스가 있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스무스 매니폴드가 있을 때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여기에 그러면은 스무스 스트럭처가 유일한가 안 한가? 당연한 질문이 uniqueness question이에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연 이게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 스무스 스트럭처가 유일한가? 아니면은 다른 스무스 스트럭처에 있는가? 그 뜻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x 여기에 우리가 편의상 이 베이스 매니폴드로서는 같은 걸로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로서는 같은 걸로 우리가 x라고 그러고
편의상 우리가 X하고 Y라고 합시다. X하고 Y가 있는데 스무스 매니폴드 둘 다 스무스 매니폴드로서 이게 토폴로지컬 레벨에서 보면은 이게 호메오피 한 거예요. 이게 호메오피. 근데 만약에 이거다고 이거다고가 디페오픽 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x하고 y가 있어요. 호메오피즘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h라는 호메오피즘 존재해요. 이거 다 스무스 매니폴드예요. 이거 다 스무스 매니폴드니까는 여기에 우리가 스무스 스트럭처라는 거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 스무스 스트럭처 s1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sx라는 게 있을 것이고 스무스 스트럭처 sy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디페오피 하지 않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와 같냐면은 이 호메오피즘을 갖다가 디페오피즘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리 가는 어떠한 디페오피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호메오피즘이 있을 때 그게 호메오피는 한데 여기에 우리가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이리 풀백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스무스 스트럭처는 SX라는 스무스 스트럭처가 있고 이것에서 풀백된 이런 스무스 스트럭처가 있어요. 이 스무스 스트럭처가 두 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거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보면은 여기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최소한 두 개는 된다는 뜻이에요. 유니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은 이게 이 오랫동안 매니폴드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매니폴드 특히 이제 스무스 매니폴드 마찬가지로 심플렉틱 매니폴드도 마찬가지고 컴플렉스 매니폴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이게 다 이 심플렉틱 매니폴드인 경우에 심플렉틱인 경우에 과연 두 매니폴드가 심플렉틱인가 심플렉틱 모피인가 아닌가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 심플렉틱 스트럭처가 얼마나 많은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심플렉틱 모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어떤 디페오피즘이 있어가지고 이 디페오피즘에서 여기에 이 심플렉틱 스트럭처하고 여기에 심플렉틱 스트럭처가 심플렉토모픽 하지 않다는 것은 넌 심플렉토모픽이라는 것은 넌 심플렉토모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F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이게 이렇게 되는 디페오피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렉틱 레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플렉 스트럭처가 유니크니스의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컴플렉스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스무스 레벨에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스무스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찾는 게 결국은 X에 또는 Y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유일하냐 유일하지 않느냐는 문제하고 깊게 관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오랫동안 이 다양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스무스 스트럭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이게 그런데 알려진 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디멘전이 3 이하일 때는 스무스 스트럭처가 유니크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 디멘전이 5 이상일 때는 그런 스무스 스트럭처가 매니폴드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다른 스무스 스트럭처가 기껏해야 유한계만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4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그전에 알려진 게 없었는데 우리가 이 도널슨 인베리언트, 사이버튼 인베리언트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이 문제를 갖다가 연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심플리 커넥트 가정합시다. 항상 우리가 이 가정합시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스무 스트럭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갖다가 연구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서 뭘 하냐? 소위 말해서 이게 서저리. 어떤 테크닉이에요.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는 거냐 하면은, 첫째, 편의상 우리가 뭐 이거 인티저 이런 어떤 이 저 뭐야 인피니트 패밀리 심플리카니 스무스 포 매니폴드의 어떤 인피니트 패밀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인피니트 패밀리를 찾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게 첫째,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원래 X하고 호메오피한 X is homeomorphic to Xn, all n 에서 두 번째, 최소한 이것들의 인베리언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XN의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하고 XM의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가 다 다른 거. 만약에 N하고 M이 다르면은 이게 우리 이런 어떤 이 방법 이게 그걸 우리가 뭐 서저리가 됐든 어떤 테크닉이 됐든 간에 어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주어진 이것으로부터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포 매니폴드의 어떤 인피니트 패밀리를 갖다가 만들어내서 근데 아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만들어내더라도 X하고 XN은 호메오픽하게 그러니까 호메오픽 레벨에서는 이 X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것에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를 계산했더니는 그것은 다 다르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다르니까 XN하고 XM은 디페모피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X로부터 이 각각의 X하고 지금 XN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 다 풀백 시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걸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난 이 도널슨 인베리언트 나오고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 나온 이 이후로 지난 한 15년, 한 20년 동안
이쪽에 연구한 사람들이 한 작업이 뭐였냐? 이런 방법을 찾고 그 방법 하에서 이 인베리언트들을 계산하는 거. 예, 이게 두 가지 스텝이에요. 하나는 이런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 하에서 인베리언트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베리언트를 계산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중 강연 중에서 마지막 6시간 중에서 3시간 6번 중에서 3번에 걸쳐서 반을 갖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방법 중에 하나 상당히 아주 이펙티브한 소위 말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방법 중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했던 게 뭐냐면은 방법이라는 게 뭐야 로가리즘 트랜스폼. 뭐 낫서저리. 네? 예를 들어서 뭐 루팅어 서저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이제 있는 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지난 했던 이 파이버썸이라는 거. 이거 약간 좀 다르지만은 이제 파이버썸이 저걸 갖다가 저 뭐 호메오피즘을 다 보존해 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자. 이번 집중 강의에서 저 뭐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서저리의 어떤 테크닉.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로가리즘 트랜스폼의 제널라이즈드 가장 일반적인 로가리즘 트랜스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루팅거 서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PQ 서저리의 이 스페셜 케이스예요. 이게 제가 지난 겨울에는 이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세요. 저 아까 목표가요. 인피니틀리 매니 다른 디퍼런셜 스트럭처 찾으러 갔는데요. 네. 애초에 인피니틀리 있는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사실. 도널슨 인베리트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무한히 많은 게 있다는 걸 갖다가 안 게 아니라 도널슨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그런 이그젬플을 찾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이그젬플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레셔널 일립틱 서피스라는 건데 이게 CP2의 아웃분 블로그 한 거.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미의 relative prime integer p and q에 대해서 이 pq 로그 트랜스폼을 하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E1에다가 이건 뭐냐면은 E1에 일립틱 서피스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일립틱 파이브레이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원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 n인데 이게 이런 일립틱 파이브레이션 구조가 있어요.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싱귤러 파이브가 있기는 하지만은 지네릭 파이버가 일립틱 커브인 거. 그럼 일립틱 커브가 뭐냐? 토폴로지컬하게는 토러스인 거예요. 이게 토폴로지컬리 토러스.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싱귤러 파이버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네릭한 파이버는 이게 토러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에 튜블러 네이버드해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의 파이버의 튜블러 네이버 생각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떤 저 뭐야 D2의 인버스 이미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파이 인버스 D2가 뭐가 돼요? 이것은 토러스 크로스 D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PQ 로가리믹 트랜스폼을 해요. 이게 그랬을 때 소위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돌가체프 서비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미 이 돌가체프라는 이 수학자가 이제 뭐야 1960년대 63년인가 이런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는 이것 마찬가지로 이게 컴플렉스 서비스이고 뭐 다 이런 조건 만족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있는 이것하고 호메오피하다는 것은 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60년 초반에 알려진 건데 호메오피하다는 아는데 이게 디피오피 한지 아닌지를 딱 모른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두 개가 이게 디피오피 한지 뭐 어떤 건지 호메오피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커덴 페이스트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이게 그게 도널튼 인벤트를 사용해서 이게 PQ가 이게 좀 페어가 다르면은 그러면 서로 인베리언트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보였어요. 인베리언트를 계산한 거야. 도널튼 인벤트를 계산한 거야. 해가지고 그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서 이게 아 그러면은 그 계산으로부터 E1의 P'Q'이 예를 들어서 PQ하고 P'Q'이 이게 다르면은 이게 다르다. 이런 것을 보인 거, 계산해서 보인 거라고. 심플리 커넥티드입니까? 아, 당연히 심플리 커넥티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플리 커넥티드지. 호메오피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피니트맨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저 뭐야, 다른 애에 대해서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무스 파이버에서 스무스 파이버 당연히 스무스 파이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도 다 바꾸는 거 다 스무스 파이버들만 바꿔서 자 이게 뭐야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여러분들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 어떤 서제를 했을 때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저 뭐야 유지해 주는 것 또는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존재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저리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떼어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꿔치는 거라고. 이게 스무스 카테고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심플렉티 스트럭처는 조금 덜 자유스럽고, 이 컴플렉스 스트럭처는 이게 굉장히 리지드예요. 리지드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스트럭처는 우리가 데피니션은 굉장히 쉽다고. 데피니션은 우리가 아틀라스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오픈셋이 어떤 매니폴드가 컴플렉스 매니폴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오픈 커버링이 있어가지고 그 오픈 커버링의 원소들이 CN하고 이게 홈오픽에서 트랜지션 맵이 홀로모픽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로컬 스트럭처 같은데 컴플렉스 스트럭처는 절대 로컬 스트럭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커덴 페스트가 쉽게 안 돼요. 로컬하게 이걸 바꿔버리면은 그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이게 존재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것은 이 다시 말해서 컴플렉스 스트럭처라는 것 자체가 어디 한쪽에서 바뀌면 그게 다른 데로 전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건 토폴로지컬하게 보면은 토폴로지컬하게 보면 이렇게 로가리즘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시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홀로모픽 스트럭처, 다시 말해서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 돌아가체프 서피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알제브레이크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제브레이크 되겠지. 이게. 아, 다 알제브레이크 될 거예요. 네. 엘리프틱 서피스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엘리프틱 서피스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K3 서피스 같은 경우에 그것의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얼마예요? 이게. 어? 디멘전이 19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맞지? 이게.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엘지브레이크인 것이 저 뭐야? 코디멘전을 갖는다고. 엘지브레이크 아닌 것들이 얼마인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얼마나 많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어? 여기 이제 스탠더드한 지금 이제 그걸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컴플렉스 스트럭처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뭐 컴플렉스 스트럭처 또 얼마나 많냐? 그건 다른 문제. 이게. 응? 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엘지브레이크인 거, 엘지브레이크 아닌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오케이? 응. 자. 아. 자, 그런데 아,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써놨던 거 이게 뭐냐? 지금 뭐, 도란슨 인베렌터 됐던, 사이버거이트 인베렌터 됐던, 이 가장 중요한, 저 뭐야, 그게 뭐였냐면은, X가 하나 주어졌을 때, 어? Simply connected, smooth,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였냐면은, 방법을 찾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서저리나 또는 어떤 이 테크닉 응?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하면서 저 뭐야 뭐라고 그랬어요? 저 뭐야 이 다 호메오피한 거예요. 호메오피 두 번째 그러면은 아까 저기에서 우리가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 방법이 어?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서저리가 있었어요. 그 서저리의 그 핵심적인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서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서저리가 있는데 그 서저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x가 있으면은 X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저리 한다는 게 뭐예요? 뭘 떼어내고, 어? 다시 어떻게 갖다 붙이고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서피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저리 한다는데, 그 서저리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안에 어떤 X 안에 어떤 서피스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서피스에 어떤 네이버우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X에서 뭐예요? 이것의 네이버드를 떼내요. 그죠? 아주 티피컬한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것의 네이버드를 다시 리글루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따라서. 이게 아주 티피컬한 방법
서저리 하는 티피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죠? 이게 리글루. 얼렁 에스 바운더리. 그런데 이 임베디드 서피스 뭐죠? 우리가 다 스무스 매니폴드니까 임베디드다는 것은 우리가 스무슬리 임베디드는 임베디드 의미가 스무슬리 임베딩. 는 assume all embedded surface are smoothly embedded. 우리가 topologically embedded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스무슬리 매는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이게. 네. X에 스무슬리 매드가 돼 있어요. 임베이드 된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가 되겠어요? 그것의 네이버우드가,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우드가 프로덕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X에, 이게 임베드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튜블러 네이버우드 어떻게 잡아요? 튜블러 네이버우드는 이것의, 여기에서의 노멀 번들이에요. 노멀 번들의 토럴 스페이스예요. 그렇죠? 그 토럴 스페이스가, 다시 말해, 노멀 번들이 트리비얼인 경우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 네이버우드가 이것이 뭐인 경우예요? 프로덕트인 경우예요. 이 경우가 언제예요? 이것의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트리비얼인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의 지금 노멀 번들 in X에서 다시 말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 G에서의 노멀 번들로 생각하는데 노멀 번들의 이것의 오일러 클래스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셀프 인터섹션 넘버와 같아요. 이게 오일러 넘버가. 그래서 이것의 오일러 넘버가 트리벌인 경우가 토탈 스페이스가 뭐예요? 프로덕트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임베디드 서피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트리벌인 제로인 경우.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의 튜블러 네이버우드가 프로덕트인 경우. 다른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가장 심플한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케이스만 다룬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놔둡시다. 시그마 G. 우리가 여기를 바꾸는 게 뭘 바꿔요? 시그마 G 크로스 D2를 갖다가 그 바운더리니까 이거 바운더리는 뭐예요? 바운더리는 시그마 G 크로스 바운더리 D2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글루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 자 V라는 게 이게 바운더리 X-1이 가는 디페오피즈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X-새로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X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매니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매니폴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바운더리에서, 이것의 바운더리에서 이것의 바운더리로 가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뭐 다 이제 클로스라고 하니까는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도 시그마 G 크로스 D2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 이 서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쉬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인베디드 서피스가 들어있을 때 특히 셀프 인더션 넘버가 제로가 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부터 여기에 시그마 G가 인베디드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거 바운더리. D2에서 이것의 바운더리인데 이것의 바운더리는 마찬가지로 시그마 G 크로스 바운더리 D2예요. 이것이 바운더리 이거예요. 이 디퓨오피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너스가 이거 지금 서피스예요. X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X에 지금 우리가 시그마 G라는 게 있어요. 스무슬리 인베드된 거. 지너스가 제로인 케이스. 다시 말해서 스피어가 인베드되어 있는 경우. 이게 우리의 조건은 뭐였냐면은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제로가 이것은 S2예요. 이것이 여기에 인베드되어 있으면서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제로가 되는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별 없어요. 그게 또 이게 이 도널슨 시어리, 사이버튼 시어리의 아주 굉장히 좋은, 이 결과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impossible. X is irreducible. minimal. 최소한 미니멀 심플렉틱. 물론 뭐 컴플렉스 포함하는 거예요. 미니멀이면. 응? 이게 이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베스피어 어정션 이니퀄리티를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원 커브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 최소한 미니멀, 이 심플렉틱이고 뭐 이렇게 되려면은, 그 안에 스피어가 인베디가 되려면은, 그새 셀프 인터섹션 넘버는 최소한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돼요. 미니멀 조건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돼요. 이게.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가 넌트리비얼인 그런 스무스 매니폴드만 돼도 이게 사실은 이거요. 미니멀 스무스 포 매니폴드 with 넌트리비얼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만 돼도 이런 게 존재 임파서블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스피어인 경우에 있어서는 저런 서저리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지너스가 1인 경우. 이 경우 나중에 합시다. 지너스가 1인 경우냐면은 토러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너스가 2 이상인 경우. 지너스가 2 이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사이버그 텐셜이 리뷰한다고 해놓고는 사이버그 텐셜을 리뷰하지 않고, 응? 뭐야.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실 내일 할 이야기를 갖다가 좀 당겨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너스가 2 이상인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X에 지금 시그마 G가 임베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이것에, 저 뭐야, 그, 노말 번들이 트리비언 케이스. 다시 트리비언 네이버드가 프로덕트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바운드리를 생각합시다.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이런 CMP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호모토피컬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다시 말해서 이것에 호모토피클리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 시그마 G 크로스 포인트는 반드시 시그마 G 크로스 포인트가 돼야 돼요. 지너스가 2 이상일 때. 우리가 지금 지너스가 2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포인트 크로스 이것도 포인트 크로스 이렇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케이스에서 페이스 유니크 업투 호모토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목표가 x로부터 v를 적당히 바꿔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매니폴드를 만들고 싶어요. 예? We want a construct new manifold by choosing appropriate diffeomorphism phi from the boundary of this, what I mean, sigma g cross s1 to sigma g cross s1. But in this case, if g, the genus of the embedded surface is greater than or equal to 2, then there is only one way up to homotopy. 그 이야기는 별로 배려심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임베드 서피스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가지고 우리 새로운 것을 찾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경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너스 1인 케이스, The situ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is one and this. 왜? 지너스 1인 케이스 봐봐요. 지너스가 1인 케이스. 후이가 뭐예요? 후이가 시그마 지너스가 1이니까 이거 토러스예요. 토러스가 뭐예요? 시그마 1이 S1 크로스 S1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1 크로스 바운더리 D2에서 시그마 1 크로스 바운더리 D2로 가는 이 디페오피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 다시 쓰면은 이거 우리가 S1 크로스 S1 크로스 바운더리 D2 이거 S1 크로스 S1 크로스 바운더리 D2 또는 이렇게 쓸까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1이 가는 디페오피즘 무지 많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너스 1 케이스에 있어서는 we can change, we can change or we can obtain possibly new manifold by choosing appropriate these diffeomorphisms. 그리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free is determined the type of this determined by isotopic class so free yeah. 그리고 사실은 in some cases 어떤 케이스냐 for examples 이게 뭐야 이게 그 주위에 이 커스 파이버가 있거나 이게 지네릭 일립틱 서피스인 경우 다시 말해서 in nearby there exists a curse fiber curse fiber nearby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determine 되냐면은 결정되냐면은 point cross boundary D2 이 클래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P is determined by point cross 이 first homology 그런데 이것이 뭐로 가냐 하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S1 크로스 S1 크로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는 게 뭐냐 하면은 P times S1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플러스 Q times Let me write down again here. 임베디드 서피스로서 스무슬리 임베디드이면서 이것의 이 셀프 인더스 넘버가 제로라니까 이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 스피어가 스피어 지너스가 제로인 경우 미니멀인 케이스 만약에 S2 곱하기 S2 그 내가 마지막에 어떤 조건을 쓰냐면은 이거 있었어 해서 사이버게이트 인베리언트가 넌트리비언 케이스 그러니까 S2 크로스 S2 같은 경우에 이거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저 이야기 좀 더 하면은 저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인 G equal one case 좀 더 엄밀하게 쓰면은 the diffeomorphism type of X of phi is determined by 일반적으로는 isotopic class에서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이 케이스 이렇게 되면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이제 커스 파이버 커스 파이버 nearby 이 케이스 하면은 저 뭐야 디퓨오피즘 타입이 무엇에 결정되냐면은 포인트 크로스 이것이 어떤 적당한 P 타임스 S1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우리 여기 포인트 합시다 플러스 Q 타임스 포인트 크로스 S1 크로스 포인트 플러스 R 타임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바운더리 D2 for some P, Q, R 그래서 지너스가 1인 경우 다시 말해서 토러스가 인베드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서저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벌써 이게 우리가 이 호몰로지 레벨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x 이제 뭐야 지너스가 1인 경우에 있어서 이 시그마 1을 갖다가 토러스라고 그러면은 이게 T P Q R로 쓰고 T P Q R로 쓰고 T P Q R이라는 게 정확히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토러스의 튜브를 레벨을 빼내고 토러스 크로스 D2인데 이것의 바운드를 따라서 갖다 붙였을 때 이것이 이게 뭐야 P 타임스 S1 Q 타임스 포인트 크로스 S1 플러스 R 타임스 포인트 크로스 D2.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Generalized Logarithmic Transform이라고 그래. 이따가. 예, 로가리즘 트랜스폼 저도 특별한 케이스 이거 뭐 루팅거 서저리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의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종류의 이 서저리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은 이것의 베리에이션이에요.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폴로지컬하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이게. 나는 우리가 인베드 서피스가 굉장히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토러스가 인베드 있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 토러스가 특히,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제로가 되는, 토러스가 인베드 했을 때, 그것에, 튜블러 네이버들 빼내고, 다시 갔다가 바운드를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붙이는 방법이 얼마냐? 이 PQR 따라서 우리가 얼마인지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갖다 그대로 붙이는 거, 원래 X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0, 0, 1일 때라고. 이게. 응? 그럼 오리지널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물론 이게 이렇게 이제 새로, we obtain the new manifold. For some case, for some PQR, this new manifold might be homeomorphic to original one. But,
Some other cases might not. Yeah? 어쨌든 우리가 더 이게 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엘리틱 파이브레이션이 없어도 저런 걸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베드 토러스. 토러스가 임베드에 있어요. 그러면서 셀프드 시스템의 제로가 되는 경우. 그건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소토피 클래스에 의해서 결정되진다고. 그런데 이제 뭐야 이 넘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려면은 최소한 그 주의가 좀 좋아야 돼. 좀 이게 그 이게 모든 free하고 free 프라임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두 개가 아이소토픽하다는 것을 갖다 보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이소토픽 클래스에서 결정되진 게 아니라 이 넘버에서 결정되지는 거죠. 그죠? 그 조건이 만족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커슴 네이버드가 있어가지고 커슴 네이버드가 있어가지고 커슴 네이버드에서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일립틱 파이브레이션, 일립틱 서피스는 우리가 이 저 뭐야 티피컬한 그런 커슴 파이버가 있다고. 근데 일반적인 매니폴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커슴 네이버드가 있으면 돼요. 이게 많이 있나요? 그럼 많이 있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저 뭐지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셀피드 식넘버가 제로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걸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떤 X에 포함하는 어떤 코디멘션 제로인 서브 매니폴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커슴 네이버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다른 데는 우리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커슴 파이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 지네릭한 정말 토러스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예. 가장 아주 티피컬한 것은 물론 이제 일립틱 파이브레이션도 오는 거지만은 이게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스무스 매니폴드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서 우리가 이 스무스 스트럭처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토러스예요. 임베드 토러스예요. 이게. 임베드 토러스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서지를 일단은 그게 이 나중에 이게 인베리언트가 이 사이버게이트 인베리언트, 나트 인베리언트가 어떻게 바뀌는가는 그 다음 문제. 일단은 서지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서지를 할 수 있는 그 캔디데이트이 토러스라는 거야. 이게 심지어 룰 호몰로거스 토러스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룰 호몰로거스란 건 뭐예요? 그것에 그 토러스가 있는데 X에 토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호몰로지 클래스가 제로인 경우예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룰 호몰로거스 토러스라고 그래요. 이거 자체는 이게 정말 트리벌이 아니더라도 호몰로지 레벨에서 보면 트리벌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좀 더 있어야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X에서 토러스가 들어있어서 셀프인트에서 제로가 되면은, 그걸 따라서 우리가 서저리를 하는데, 그 서저리가, 그 임베드 토러스가 에센셜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인 에센셜한 케이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서저리, 특히 이 사이버웨이튼 시어리, 게이지 시어리에서 이 우리가 이런 이 스무스 스트럭처를 바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매니폴드 안에 토러스가 셀프 인덱스 넘버가 제로인 토러스가 스무슬리 임베드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런 존재성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알려져 있는 모든 스무스 포 매니폴드, 넌 트리비얼 사이버웨이튼 인벤트 가지면서, 심지어 트리비얼 사이버웨이튼 인벤트를 갖더라도, 거기에 스무슬리 인베드된 토러스가 있으면은,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좀 러프하게 이야기해서. 그걸 바꿀 수 없는 경우, 그 뭐 증명이 안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스무 스트럭처가 예를 들어서 유니크한 그런 이그젠플을 카운트 이그젠플을 또는 이그젠플을 찾는 그건 뭐냐, 어떤 문제하고도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임베디드 토러스, 스무스를 임베디드 토러스가 없는 경우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스무스 임베디드 토러스가 셀프 누리 제로인 스무스를 임베디드 토러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그젠플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S4 같은 경우 찾을 수가 없다고. 이게. 응? CP2 우리 찾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이버그 이튼 시리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었는데 이제 뭐야 제너라이즈드 뭐야 왜 우리가 서저리에서 저런 작업하는데 이게 토러스가 굉장히 왜 중요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내일 잠깐 저 뭐야 리뷰를 하고 사이버그 이튼 시리 리뷰를 하고 이거 알아두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가장 기본되는 서저리에 가장 기본되는 게 이거라고. 그럼 이 하에서 이런 서저리 하에서 그러면은 사이버 같은 인베런트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그걸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서저리를 갖다가 이제 뭐야 하는가? 이제 그런 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질문.